어서 오세요. 어, 그래. 잘들 있었나? 고생이 많으셨죠? 아니 뭐 잠깐 마음 수양을 하고 온 건데 고생은 뭐. 어? 그래 뭐 장사는 잘 되나? 어? 그냥 그래요.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. 이거 호텔 새 주인이 신경을 안 쓰는 모양이구만. 어?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. 제가 무대에 서는 날이 많아서 가게를 자주 비워서 그런가 봐요. 누구 만나기로 하셨어요? 아, 뭐 청와대 수석 몇 올 거야. 어머 높으신 분들인데 신경 많이 써야겠네요. 청와대 수석 따위가 뭐가 높은가? 에?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어. 응? 아 오랜만이다. 아 저놈의 인간 허세는 여전하네. 지금 이 청와대의 문제가 뭔 줄 아나? 각하의 의중을 꿰뚫어보고 모시는 충신이 없다는 거야. 차수혁이하고 안도성이가 각하의 총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새끼들 거 다 헛개비들이야. 그런 한심한 놈들이 각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. 내가 곧 각하를 지금 거리에서 모시게 될 테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판을 뒤집어 놓겠어. 잘 좀 봐주십시오. 그래 그래 그래. 자, 자 마시자. 오래간만이네 송사장. 요즘 감방은 먹고 살만한 거 보네요. 옛날보다 살이 더 찌신 거 맞죠? 맞소. 몸이 좀 불었지. 술 안 먹고 꼬박꼬박 끼니 챙기니까 괜찮더구만. 에? 아 송사장도 이 한번 갔다 오면은 속병도 낫고 나쁘지 않을 거야. 진짜 감방에서 썩어야 될 인간은 나오고 엉뚱한 사람들만 감방에 가득 차 있으니 나락거리 엉망이지. 어이 송미진이 이젠 그동안 나한테 함부로 거들먹거리던 인간들을 내가 싹 정리할 생각이야. 아 송사장도 꽤 서열이 높으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. 응? 아 뭐 혹시라도 피하고 싶으면은 강기태하고 관계 끊고 호텔에서도 손대. 응? 너 같은 쓰레기 겁나면은 송미진이가 아니야. 어디 한번 해봐. 아유 이걸 그냥 회장님. 기분 같아선 당신 발걸음마다 소금이라도 뿌리고 싶은데 특급 호텔이라 참는 거야. 당장 여기서 꺼져 이 자식아. 야 이씨 저게 진짜 씨 회장님. 아 웃기는 년이구만. 응? 장천환이가 망신당하는 걸 내가 봤어야 할 텐데 아깝게 됐구만. 송 사장은 정치를 했어야 될 사람이야. 요즘 같은 때에 장철환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미쳐나 되겠어. 장철환이 같은 놈이 설치는 정치판 저는 관심 없어요. 그 판에 내가 죽자 사자 붙어있으니 민망하구만. 부장님 같은 분이 장철환 같은 놈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못 견디겠어요. 이게 내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거기 버티고 있는 이유는 장철환이 같은 놈한테 정치판을 다 내주지 않기 위해서야. 내가 장철환이도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테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구려.